원래는 1963년 3월 21일로 나와 있거든요. 송영길. 아, 민주당 국회의원? 예, 예. 이달을 정말 조심해야 될 건데 3월 한 달 진짜 바짝 납작 진짜 어떻게 보면 집에서 응거하셔야 될 정도일 텐데. 아, 이번에 그 돈봉투 사건이 좀 터졌는데 아직 뭐 혐의가 없어요. 근데 이분이 치과하고 뭐 정치 뭐 고수들이니까 뭐 정치 몇 단들 되시잖아. 또 그리고 이 양반도 어떻게 보면 능구랭이과라 유야무야 잘 넘어갈 것 같은데 큰 이슈는 되겠지만. 아, 넘어간다? 모른다 아니요. 뭐 정치 하시는 분들 그거 제일 잘하잖아. 아무튼 굉장히 시끄럽고 이슈는 되겠지만 어떻게든 이분은 조력자가 있는지 돕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마가 될 듯해. 이분은 그냥 안녕하실 것 같아. 이분 운세대로라면. 근데 3월 한 달 바짝 지금도 한 30일 정도 바짝 칩거 하시면서 그냥 놔주고 싸우고 계셔야 되는 거지.